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큐티예술학부 교수이자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 전문가 직업교류협회 회장 안미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 중에 그 중에 미페스티벌을 제가 지금 한국 모델 협회하고 공동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. 이 미페스티벌은 아시아 20개국을 직접 나가서 저희가 그 미에 관련된 문화를 알리고 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뷰티를 알리는 그런 어떤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. 이 실용학문은 지식과 그 다음에 이제 기술, 태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특히 우리가 특히 기술이 정말 좋아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취업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더 바라는 것은 메이크업도 굉장히 또 잘 해야 되겠지만 헤어도 좀 게을리하지 않고 헤어도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메이크업과 헤어를 스타일링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스타일링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지만 이런 커머셜 메이크업 쪽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메이크업도 중요하지만 헤어의 스타일링을 좀 공부했으면 하는 것이 또 제 바람이고요. 그래야만 나중에 저희가 이제 광고 메이크업이라든가 그다음 패션 메이크업 그다음에 웨딩 메이크업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메이크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학생들은 이런 어떤 스타일링 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. 뭐 웨딩 스타일리스트라든가 뭐 뷰티 스타일리스트 뭐 에어브러시 아니면은 일러스트 그 이외에도 뭐 헤어 쪽도 그렇고 피부 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학 동안에 심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학기 중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나중에 정말 그 축적된 어떤 스킬을 가지고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방학 동안에 심화 과정 많이들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네,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파이팅!